삼재를 풀고 맞아요. 성주를 받으면 또 대박이다. 그쵸. 이게 전제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성주운을 꼭 받아라. 이분들은 갑진생 용띠. 오. 아니 이분들 삼재 고생하셨거든요. 맞아. 그 잘 되던 사업도 이게 다 막히다 보니까 힘들었어. 근데 자식이나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많았어. 근데 자손으로부터 뭐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아 그래도 이거라도 될 것 같다 했는데 그것도 깨져버리고 이런 형국이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분들은 원래 사업을 해야 돼. 아. 사업을 하면 굉장히 잘 틀리는 사람들이야. 좀 근데 직성이 강하지. 아. 시정도 강하고 신감물도 세,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향을 발휘를 한다라면 이 사람도 그 남의 밑에서 일 못 하거든. 이런 성향을 가진다라면 굉장히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야. 굉장히 좋죠. 근데 잘못 이용하면 아주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용띠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눌삼재 지금부터 한 몇 달 전부터 운기가 살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아. 뭔가 나만의 특허를 낼 것 같아.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특별한 아이템, 그렇지. 아이디어, 그렇지. 장사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요리, 그렇지.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덕을 크게 본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주 불티나게.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근데 삼재 때 정말로 좋은 사람은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삼재인데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40대, 3대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삼재가 아닐 때가 더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사고수도 겪고 가야 돼. 어차피 죽을 운수였는데 인대 끊어져서 수술한 게 뭐가 됐어요? 맞잖아요. 삼재는 삼재다. 그렇지만 정말 삼재를 겪으면서도 죽지 않고 내가 사고를 당했든 뭐를 했든 다 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삼재를 무시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삼재를 꼭 풀고 가셔라. 근데 이분들이 60세잖아요. 환갑이. 이게 환갑이라고. 네. 60세라서 환갑인데 환갑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갑 성주를 받아야지. 아... 성주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근데 네. 그 성주를 남자분들만 받는다. 아니에요. 여성분들도 받는다. 당연하죠. 요즘에는 여자 남자가 없어요. 왜냐? 거의 다 맞벌이에 가장들이 여자가 더 많아요. 요즘에는. 선생님도 그러셨고. 네. 저는 용띠는 아닙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게 될까 하면서도 엄청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어. 그게 이미 운이 시작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모르는 거지. 한데 내년에는 그게 뻥 터진다. 그래서 이제는 뭐 힘들었던 사람들도 돈 걱정 안 하고 살 만큼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폭발을 해버려. 삼재를 풀고 맞아요. 성주를 받으면 또 대박이다. 그쵸. 이게 전제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성주운을 꼭 받아라. 내가 2,000원을 주고 굿을 했어. 근데 저는 굿하고 나면 항상 그 10배의 수익, 그 이상의 수익이 저한테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문서를 잡아갖고 덕을 본 적이 없거든요. 굿하고 나서 문서를 잡으면 대박이 나는 거야. 내가 샀는데 200%가 올라. 와.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기가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 내가 돈을 따라가면 안 돼. 그냥 하늘에서 내려줘야지,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가면 절대 돈 못 봅니다. 스트레스하고 몸만 망가지지. 진념을 가지고 한우물을 파다 보면 됩니다.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용띠가 그분들이 사람들한테는 막 이렇게 까칠하고 이렇게 대단한 면을 보이잖아. 마음이 약해. 정도 많고. 이거 투자하면 대박나. 너 이것도 네가 아이템에서 대박났잖아. 이번에도 해봐. 막 이런 식으로 꼬셔. 그래서 돈을 거기에 투자하면 이제는 망가져버리는 거야. 절대로 하지 마라. 그냥 네가 하던 거 해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늘물 팔아. 그렇죠. 하늘물 팔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갑진생들이 내년에 나가는 삼재 진짜로 성적은 꼭 받으세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징조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도 느껴요. 아 이게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다 보면 희망이 생기고 막 삶에 막 의욕이 생기잖아. 그래서 야 이제 이거라도 뭐라도 하나 되려나? 근데 정말 될 것 같아. 너무 행복하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뻥 터졌어.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감정이입이 되네. 그치?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거를 대해야 된다. 모든 거를 임할 때 안 되더라도 남들이 이걸 어디다 써 할지라도 나만의 만든 특허잖아.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처음부터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밑바닥부터 해온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정말 성공을 하는 거야. 모든 조건에서 갖춰줬는데 누가 못해.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 근데 고집은 버려야 돼 좀.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내년에 60세 갑진생들이 초토도 대박이 난다고 하니까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라. 믿고 해라.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남들이 투자하러 가는데 투자하지 마라. 남의 진짜? 손을 가면 안 들어온다. 그것만 명심하시면 됩니다.